먼저 깊은 산골 도인같이 생긴 노인이 판매하던 산양삼입니다. 재배삼에 3, 4년 이상 된 그런 그 파삼을 이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3년근을 한 3년 정도 산에 이식해놓고 산양삼 흉내를 내는 인삼정삼이요. 가늘게 올라오던 봄이 갑자기 이게 소나무 나이테와 같은 산양삼의 수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커지죠. 이때 이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증 질환을 예방하려면 10뿌리씩 50만원어치는 꼭 먹으라고 권하던 이 업체의 산양삼. 가짜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직접 산양삼을 캐볼 수 있었던 체험 농장형 판매업체. 과연 이 업체의 산양삼은 어떨까? 산에 이식한 그런 가짜 산양삼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뿌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다가 수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냐면 종자가 뿌려져서 계속 클 적에는 이게 일직선으로다가 이와 같이 일직선이 계속 커나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크질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런 휘어지는 것이 없던 똑바로 뜬 삼이 산에 이식할 적에 이게 흙에 잘못 덮여져가지고 이게 이제 휘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식했어요. 제품이 이 정도 되려면 6, 7년?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가짜 산양삼에 속지 않기 위해선 품질검사 합격증이 부착된 제품을 고르고 QR코드 등을 통해 재배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뇌두가 뭉뚝한 것보단 마디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제품, 몸통의 굵기가 비교적 가는 제품이 진짜 산양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앞에는 두 종류의 산양삼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짜 산양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감별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뿌리가 곱게 뻗은 것이나 그리고 이 잔뿌리의 숫자 등을 봤을 때 이쪽이 진짜 산양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제 예상이 맞았을까요? 어린 인삼으로 키운 가짜. 틀렸네요. 그럼 이쪽은 진짜일까요? 영 볼품없어 보이는데. 산양삼의 모종으로 키운 진짜 산양삼.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저 같은 소비자가 구분하기는 정말 어렵겠는데요. 씁쓸합니다.